매일의 묵상.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헌신의 열매를 먹을 때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.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,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, 누가복음 9장 7절의 말씀입니다. 12명의 제자를 보내셨습니다.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신 거죠. 예수님은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로 무장을 시켜주셔요.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과 권위 말이죠.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.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기 위함이었겠죠. 쉽지 않은 미션을 위해서 제자들은 갑니다. 각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. 병을 고칩니다. 제자들 자신도 놀랐을 것입니다. 내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? 사람들이 이들을 따라옵니다.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고 또 도움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겠죠.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립니다.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. 그들이 한 놀라운 일들 말이죠. 그러나 그 소식을 듣는 헤롯의 반응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심히 당황했다고 말이죠. 제자들도 놀라고 마을의 사람들도 놀랐지만 헤롯의 당황함, 이 놀람은 의미가 다릅니다.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.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.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.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.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 헤롯이잖아요. 그런데 요한이 살아났다니 헤롯에게는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. 엘리야든 선지자든 헤롯에게는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언급되는 사람들은 헤롯 편이 아니니까요. 하나님 편입니다.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. 자기가 핍박한 그 그룹 안에서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헤롯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. 선교의 큰 역사들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. 또 사랑의 귀한, 정말 감동스러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일로 어떤 사람들은 신이 납니다. 전도를 보고하는 제자들처럼 말이죠. 또 그 일에 후원했던 사람들은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,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잊지 않기 위해서 비망록을 쓰거나 사진 스크랩을 하거나 동영상으로 간직하거나,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.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시큰둥합니다. 그래서 뭐 샘을 내는 경우도 있겠죠. 또 그 일을 평가절하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. 그건 잘못되었어. 그렇게 하면 안 돼. 헤롯처럼 당황하거나
화를 낸다. 하나님의 귀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반응이나 보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 반대편에서 있었다는 바로미터이거나 그 일에 아무런 헌신도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. 귀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본문을 묵상하다 말고 헤롯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당황하셨어요. 매일의 묵상 정기환이었습니다.